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종목은 뭘까요? LIG넥슨과 어버브 반도체, 심텍 홀딩스, 네패스아크, 메커스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큐렉소와 솔리드, 아가방 컴퍼니, 노바렉스, 현대 무벡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거나 혹은 매수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궁금증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추가로 더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하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여기에서 더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여섯 번째 종목인데 역시 이번 주에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IG넥스원 네. 가지고 오셨는데 네.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LIG넥스원 추가로 더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의 가격에 더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제 LI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좀 인수를 추진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레벨업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10만 원 부근에서부터 지금 뭐 13만 8천 원까지 고점 찍고 나서 현재 뭐 이 강보합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보는 이런 가격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5만 원 넘게 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인수 추진 얘기만 나왔는데 지금 이렇거든요. 인수를 추진한다, 혹은 이제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뜨면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선에서는 또 이제 매수가 또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이 로봇과 이제 무인 로봇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너지까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라든지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지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하고도 이제 작년에 이제 4조 7천억가량 규모로 또 천궁을 또 수출 계약을 했는데 올해 안에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천궁2 대규모 수출 계약이 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요것까지 계약을 좀 체결한다고 하면 당연히 실적에도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나타날 거라고 지켜볼 수 있을 것 땡.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IG넥스원 시청자분들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접근하는 방법 충분히 아직은 좀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인수가 관련된 이슈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여섯 번째 종목은 큐렉소고요. 큐렉소. 이 큐렉소는 의료 로봇 및 그 의료기기 제조 판매 업체인데 라면 원재료 관련된 유통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보다는 결국은 의료기기 쪽이나 의료 로봇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별도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 유통시장 비수기에 따른 매출이 좀 일부 감소를 해서 그렇게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앞으로는 좀 기대는 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장산업 쪽에 그냥 하나의 포커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에는 그 본사 및 연구소 이전의 통합에 따른 일회성 비용도 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긴 했지만은 최근에 좀 이슈를 봤을 때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공관절 로봇 중에 큐비스 조인트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월 말에 러시아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좀 획득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긴 한데 지금
흐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마무리 국면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러한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큐렉스는 계속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상단 저항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차례시험이 나와줄 수 있지만 그것만 잘 돌파를 하면 땡! 예. 돌파를 하면 더 지켜볼 만하겠다라는 의견. 기침을 하시네요. 네, 큐렉스까지 소개를 잘 해주셨고.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이 다음 종목을 알려주세요. 네, 어부부 반도체입니다. 어부부 반도체. 네, 어부부 반도체도 지금 최근에 5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좀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다 오늘은 네.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전 고점 부근에 이제 매물이 있다기보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이런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팹리스 기업이죠. 이 비메모리 반도체인 이제 MCU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MCU를 생산을 하는데 이제 지금 국내에 이제 LX 세미콘에 이어 두 번째 해당하는 생산 규모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로 뭐 냉장고나 그리고 뭐 이제 밥솥 있죠. 밥솥이라든지 TV 이런 가전제품에 좀 적용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어부부 반도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이 시장에서 또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슈팅이 좀 나온 측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도 이렇게 아직 뭐 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이 주가의 상승 흐름들도 좀 가파르게 좀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1, 2, 3분기가 실적이 좀 적자가 났기 때문에 과연 4분기에 얼마만큼 만회를 해줄지 이 부분들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로 이제 윈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도 좀 윈팩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초전력 기술 보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서 전력 소모량이 좀 줄인 반도체 이런 네.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솔리드고요. 솔리드. 이 솔리드는 그 양자 암호화 관련된 좀 이슈도 있겠다 보니까는 계속 좀 꾸준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동사의 경우에는 제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이기도 하지만 투자사 크리토랩의 양자 암호 기술을 좀 보유한 것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크리토랩이 IBM과 협업해서 뭐 AI 머신 러닝 분야에 대해서도 개발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G 시장에 위한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솔리드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내년에 4,400억 규모의 그 상용화 표준화에 대한 R&D 추진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좀 장기적인 스케줄링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6G 그 국제산업 표준화에 대해서 본격화할 예정이고요. 정부에서. 그리고 2026년 때는 그 중간 성과물을 통해서 주요 그 통신사와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프리 6G 기술 시연 행사를 좀 개최를 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2028년 정도 때 상용화를 좀 목표로 두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하면은 일단 저는 그 봤을 때 6,500원에서 700원대를 좀 목표를 잡고 네. 추후에 또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는 현 구간 때 또 매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솔리드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6G 플러스 알파로 양자 암호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심스텍 홀딩스입니다. 심스텍 홀딩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HBM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 이 반도체 사업들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심스텍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각을 좀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심스텍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PCB 관련된 업계 1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총 1조가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심스텍 홀딩스의 시총은 지금 2천억이 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부근부터 심스텍보단 심스텍 홀딩스에 좀 집중되는 이런 모습들 좀 많이 좀 나타났고요. 디램 가격 계속 상승하게 되면 출하량이 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PCB 쪽으로 수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심텍 같은 경우도 1, 2, 3분기 적자 진행이 좀 됐는데 4분기에는 흑자를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텍과 심텍 홀딩스 함께 좀 연동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심텍은 움직이지 않는데 심텍 홀딩스가 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에 한 일부분은 또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수급이 좀 증가한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사가 청주에 있다 보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청주에도 출마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도 좀 같이 엮인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텍 홀딩스, 심텍도 잘 가지만 심텍 홀딩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네요.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아가방 컴퍼니고요. 아가방 컴퍼니? 예, 이 아가방 컴퍼니는 그 유아용 제조 판매 업체긴 한데 그 연태 아가방 그 뭐 유한 공사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네. 통해서 중국 쪽에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동사의 경우가 이제 9월부터 그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주는 것을 봤을 때는 삼성증권과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그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즉 그 신탁 계약을 취득을 했을 때 이제 목적이 회사 측에서 이제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좀 진행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도 뭔가 좀 변화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주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좀 모멘텀을 잡았을 때는 그 출산율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산율 하락 속도가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빠르다 합니다. 빠르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960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출산율 감소율이 그 217개 국가 중에 그 우리나라가 통틀어서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심각성이 계속 좀 부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부 정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된 유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아래 지지 구간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 상단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거면 좀 비중이 적게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까지 종목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네페스 아크입니다. 네페스 아크. 네,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네페스에 또 이제 분할돼서 좀 나온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테스트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이제 테스트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반도체 PMIC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저점 부근부터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제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2만 원 밑에서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다 좀 슈팅이 좀 나왔다가 매물 차익 때문에 좀 내려오긴 했지만 꾸준히 좀 지켜볼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 중에 좀 하나다. 그리고 이제 모회사인 네페스보다는 더 빠르게 좀 움직이는 그런 편이 시총은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네페스보다는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1, 2, 3분기가 좀 적자 흐름이었었습니다. 이 4분기에도 역시 흑자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장에서 수급이 좀 반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매출 추이가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가 뭐 이제 9만 원, 9만 8천 원대까지 갔었을 때 네페스 아크도 6만 원이 넘는 주가 흐름까지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긍정적이다 보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페스 아크까지 오늘도 시세를 잘 분출하고 있는데 네페스 아크 잘 살펴보겠고요. 반 소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노바렉스고요. 노바렉스. 이 노바렉스는 그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체인데 가장 많은 한 41건의 개별 그 인정 원료를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그 건강 기능식품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받았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년 해외 매출에서 한 매출이 한 1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노바렉스 매출을 좀 살펴보면은 해외 매출을 좀 살펴보면은 2021년 때 80억 그리고 작년에는
그 330억 그리고 올해 네. 한 700억 원 좀 급성장을 했던 것을 포인트를 봤을 때 내년엔 1000억 정도도 좀 기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 틱톡, 뭐 샤오, 홍슈를 통해서 온라인 전자상 거래 플랫폼에 대한 판매 비중이 점차 좀 증가를 했다 합니다. 증가를 했고 뷰티에서 건기식으로 좀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중국 쪽에서 바뀌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 때는 이제 뭐 뷰티 쪽으로 중국이 활성화가 됐다 한다면 이제는 좀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해서 노바레스는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봤을 때는 광군제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광군제에 따른 뭐 내용들은 당연히 발표가 되진 않겠지만은 그 건강기능식품에 따른 매출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상향 추세 전향과 4분기 실적이 기대돼서 매수 포인트로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바렉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맥커스입니다. 맥커스. 맥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FPGA 비메모리 반도체를 또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맥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일링스의 국내 총판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MD가 인수합병했죠. 이 자일링스나 르네사스, 메이콤 이런 기업들을 파트너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국내 500여 개의 기업에게 이 IT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정체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저점에서 한번 슈팅이 좀 나온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가상화폐가 지금 최근 들어서 6천만 원이 넘어섰고 그리고 가상화폐들의 가격 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맥커스가 비트코인 채굴 전용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네. 맥커스가 수급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현재 이 매물이 조금 있긴 하지만 요거 한번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볼게요. 네. 보시면 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지지 형성 이제 아무래도 저항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자리만 좀 돌파가 된다라고 봤었을 때에는 12,000원, 13,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맥커스까지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10가지 다. 하기를 해봤고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현대무벡스고요. 현대무벡스? 이 현대무벡스는 그 현대그룹 계열의 IT 서비스 및 그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 팩토리 쪽에 굉장히 좀 포인트가 네.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되는데 아마존과의 좀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기반을 한 클라우드 사업도 좀 어느 정도 전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내년까지도 그래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2차전지 신사업을 비롯해서 뭐 식음료 제약 쪽에 그래서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스마트 물류를 좀 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주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10월에 나왔을 때는 그 올해 수주까지가 약 한 2,700억 정도 됐는데요. 네. 최근에 그 지켜보니까 한 3,000억을 확보를 했다는 것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간 수주액이 한 2,200억 정도였다면 굉장히 좀 점프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타이어 미국 공장에 1,000억 규모의 그 스마트 물류 솔루션 공급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즉 현재 시점에서 접근을 해도 되지만은 뭐 떨어지는 그 조정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두시면서 차근차근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점의 복합적인 부분들을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 무벡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오늘은 이 가격 아니, 종목명만 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맥커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라주셨고요. 자,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은 네,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와 맥커스를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세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